자, 퍼펙트 큐로 마무리졌던 정말 뭐 대단한 장면이 또 한번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결국 승부는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이 승부의 키는 레펜스 선수와 마민캄 선수가 지게 됐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먼저 공격에 나섭니다. 단식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네. 복식에서는 5승 3패. 네, 아주 좋은 성적인데 자, 오늘 이제 단식승을 만들어낼지. 자, 지금 각도가 네, 좀 짧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앞돌리기 공략이 두께와 이제 회전 값으로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좀 키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득점이 되고 안 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레펜스 선수 단식에서 4승 2패 팀에서 가장 높은 이 승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느리게 자, 회전 오 오. 아. 오, 저는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아주 부드럽게 끌어놓고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네. 아, 그렇지만 회전량이 이렇게 좋나요? 네. 길게 넘어가면서. 네,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이닝은 공타로 물러났고 다시 마민캄 선수의 차례입니다. 이제 마민캄 선수가 자, 초구 실패한 이후에 자, 이제 꼭 득점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들어갔습니다. 먼저 나갑니다. 브리포스의 마민캄. 아, 지금 왼손으로 공략을 했고요. 자, 살짝 길게 지금 득점이 됐는데, 자, 어찌됐건 첫 득점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자, 원뱅크로 가네요. 마민캄의 뱅크샷. 네. 네, 점수로 연결됩니다. 점수는 3대 0. 또 NH농협카드는 내일 경기가 좀 오전에 있기 때문에. 아, 네. 오늘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또 내일 아침에 이 개운함 또 결정이 그렇죠. 되겠죠. 맞습니다. 뭐 하루에 한 경기씩 치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늦은 밤 경기를 하고 또 다음날 오전에 경기하는 건 사실 컨디션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이 공은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하, 네.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각도는 맞춰냈는데 네. 자, 스트로크 전달이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자 이렇게 놓치고 말았던 마민캄 선수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가 레펜스 선수는 네, 흰 공을 먼저 봅니다. 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괜찮죠?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끌어줬고. 네, 역시 정석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선수들 이렇게 뭐 득점해내는 장면, 특히나 이제 뭐 시청, 집에서 뭐 TV로 시청하시는 당구 팬들 중에서는 당구를 그렇게 뭐 잘 못 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당구를 쳐본 적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선수들 맞춰내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방금 장면도 좀 신기했습니다. 좁은 네. 틈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공 한 번도 닿지 않고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저런 장면이 사실 나오게 되면 레펜스 선수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두 공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지금 마미캄 선수의 옆돌리기인데, 오, 이 공을 놓칩니다. 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게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가까이 있던 목적구 공략이다 보니까 크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치에서 또 실수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마지막 세트도 전혀 뭐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레펜스 선수. 아, 오, 키스를 피했는데요. 위험했는데요. 네, 이게 점수로 연결됐습니다. 약간 분리각이 커지면서 사실 뭐 진행이 됐는데 네, 내공이 조금 더 빨랐네요. 네. 레펜 선수는 뭐 전혀 네,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뒤돌리기. 자, 아주 얇은 두께. 오,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또 힘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아하.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의 어깨에 오늘 이 경기에 뭐 승패가 갈려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죠. 조심스럽게 지금 플레이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두 손을 모으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뱅크샷을 노려야 되긴 하는데 자. 네,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지금 노란 공. 쿠션에서 조금 두 목적구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구사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주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왔고요. 좀 결정을 내린 듯 한데요. 파이팅! 자, 동료들이 연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자, 원쿠션 지점을 가서 이제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로 시도를 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득점이 됐어요. 네. 아. 아, 또 이렇게 벤치 타임아웃으로 또 만들어낸 득점. 또 이 팀리그에서 아주 멋진 장면이죠. 네. 정확하게 코너로 빨려 들어가는 진행. 네. 네. 조재호 주장이 우선 뭐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너무나 잘했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마민캄 선수가 또 멋지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까 작전을 제가 살짝 엿들을 때는 투뱅크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네. 저도 투자가 들렸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정확하게 투 쿠션이 맞는 부분을 뭐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다음 배치에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도 이제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이렇게 좁은 쪽에서는 사실 각도가 만들어지기 좀 불편한데. 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오. 돌아가나요? 돌아와서는 이게 득점이 되기는 어렵죠. 네. 아하, 네. 자, 각도가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는 지금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민캄 선수가 이제 감각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각도 영상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자,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 점수는 5-2. 자, 횡단인데 키스는 피했고요. 네, 와,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조금 늦었다 보니까 이효경 선수는 조금 지친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각도다 보니까 마지막 조금씩 내려가는 횡단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레펜스 선수입니다. 점수는 5대 4. 아, 레펜스 선수도 자, 집중력 잃지 않고 지금 잘 해내고 있네요. 1세트 경기를 펼치고도 지금까지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라거나 좀 어깨가 식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마지막 세트에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집중을 해내고 있는 레펜스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은 조금, 자, 아하. 아. 코너를 돌아서 빠져나가네요. 네, 레펜스 선수도, 자, 두께가 맞는 순간, 그리고 각도가 원에서 투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자, 뭐, 바로 실패 직감을 했죠. 네. 마민캄 선수,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자, 마밀감 선수의 공. 정말 숨막히네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있게 뭐 시도할 수도 있는데, 워낙 뭐 마밀캄 선수의 손의 감각이 저 흰배합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득점 이후에 오히려 이제 너무나 약한 힘으로 득점이 되다 보니까 다음 공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왼손으로 공략을 했는데, 자, 네. 노란 공엔 닿지 못했고. 정확하게 또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자, 시도했지만,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는 진로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은, 또 이제 수비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네. 자, 마밀캄 선수의 공이 득점이 되지 않고 레펜스 선수도 아주 어려운 배치 공략을 해야 돼요. 네, 마민캄 선수의 수비, 레펜스 선수가 풀어내야 하는데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레펜스 선수가 신장이 정말 큰 선수인데 지금 하얀 공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190cm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긴 팔로도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도 최대한 뻗어서 빨간 공이에요. 아, 너무 코너 쪽이 돌아 나왔죠. 네. 공타로 물러나는 레펜스 선수. 긴 팔을 이용해 봤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밀캄 선수가 이제 자, 확실하게 좋은 찬스에서 이제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네, 테이블을 크게 돌아서 가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경기 직전 경기였죠? 카나카도와 휴원스 간의 대결이었는데 휴원스가 대역전을 네, 펼쳤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뒷심발이를 제대로 했는데요. 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뭐 어려웠던 경기를 잡아냈던 휴원스의 경기가 나왔고 지금 마지막 경기도 지금 저희가 끝까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나요?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8대 4. 이번 세트 석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밀캄 선수의 지금 같은 득점들은
정말 좀 신기해요. 네. 너무나 이제 숨막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배 있는 정말 딱 맞는 저런 득점들이 나오는 장면들인데 정말 공의 움직임. 그렇죠. 쉽사리 예상이 잘안 되는데요. 와, 지금 이게 득점이 네, 되네요. 네. 되네요. 역회전을 살짝 사용을 하고 내 공을 세워냈는데 아주 어려운 세워치기. 또 지금도 자세가 상당히 몸이 쭉 뻗어 있는 상태에 네. 네, 브릿지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또 맞춰냅니다. 자, 리버스로. 자, 회전. 아하. 네, 지금 빠져나갔어요. 자, 마미컴 선수 거의 뭐 득점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었던 네, 네.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김민아 선수 네. 쓰러집니다. 자, 마지막 공격 아쉽죠? 이제 다시 레펜스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뭐첫 득점은 무조건 해낼 수 있는 배치. 네, 역시 놓치지 않는 레펜스 선수고요. 점수는 9대5. 좀 얇은 두께로 끌어줬는데 하얀 공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야 다음 공이 좀더 쉬워지거든요. 네. 지금 원했던 지금 포지션 플레이 되지는 않았어요. 뒤돌리기. 네, 짧게. 아하. 빠져 나갑니다. 조금 어렵게 포지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놓치는 레펜스 선수. 네. 이전 공격을 되짚어 보는 듯한데요. 자, 마민캄 선수. 신중하게 공을 살펴봤고. 자, 지금 이 공도 힘이 문제예요. 힘이. 네. 아하,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끝내는 정말 결정적인 지금 같은 순간. 아, 힘이 부족해서 맞지를 않았어요. 자, 레펜 선수는 이제 놓칠 수 없는 또 쓰리뱅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 아하, 흰 공을 닿지 아, 않았는데, 네. 아, 뱅크샷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레펜스 선수. 이제 두공 사이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지금 빨간 공만 맞았죠. 네, 강동우 선수도 차마, 네, 쳐다보지 못했던 그 뱅크샷, 네, 놓치면서, 자, 지금 이 뱅크샷 득점이 되면 오늘 경기 끝나죠? 그렇죠. 한 번의 스트로크로 오늘 경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와! 아하. 마민캄 선수마저 빨간 공만 맞았네요. 네. 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살짝 길었습니다. 네. 아. 자, 진짜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우선 넘어갔고,
뒤쪽으로는 득점이 네, 힘이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당구를 한 20년 이상 친 이런 대선수들도 이런 상황, 네, 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수도 나오고요. 자, 세 공이 모두 모여 있는데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뱅크샷 말고는 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네,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고민은 빠르게 끝난 듯한데요.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켜야죠. 그렇죠. 레펜 선수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앞서 이제 뭐 3뱅크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조금 잊어버리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워낙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준 레펜 선수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출발했고요. 네, 3뱅크 들어갑니다. 네, 임정수 선수 진짜 기뻐하네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동 선수도 득점이 되는 순간 너무나 좋아하다가 네, 다음 공 배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바로 다음 공격을 살펴보는데요. 아, 정말 앉아서 경기를 살펴볼 수가 없죠. 아,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이제 밀어치기로. 자, 하얀 공 진로가 궁금한데. 자, 하얀 공이 어떻게 오나요? 하얀 공이 먼저, 네, 네. 도착을 하고. 빨간 공을 끌어내면서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펜 선수 너무 정확하게 치려다가 사실 평범한 속도로 구사를 했는데 이런 속도는 하얀 공이 내 진로와 거의 겹쳐요. 네. 자, 마민캄 선수 다음 공격 빠르게 이어가는데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한 점이 오늘 승부의 행방을 결정을 하는데요. 네. 마미카 선수 방금 옆돌리기 조금 자신있게 시도를 했었는데 자, 마지막 1점. 네, 뒤돌리기로. 자, 뒤로. 네. 아, 마민캄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해내면서 결국 오늘 경기 살려냅니다.